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럼마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울 거예요. 바람 한 점 먹고 아침부터 매미가 아주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어요. 매미가 아침부터 저렇게 울면은 오늘 날씨는 굉장히 더울 거예요. 여기 섬서구 메뚜기가 이 베를린의 영광을 바깥쪽으로 다 갉아먹었어요. 섬서구 메뚜기가 이 다할리아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베를린의 영광 두포기가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활짝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풍선 덩쿨. 와, 베를린의 영광 정말 예쁘죠. 여러분 여기 이제 풍선초가 밑에서 이런 식으로 줄을 타고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연두색 풍선이 조롱조롱 달린 게 너무나 귀엽고 예뻐요. 일부러 이렇게 매달아놓은 것처럼 정말 예쁘죠. 가벼운데 요 속에 씨앗이 맺히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미가 진짜 많아요. 아침에 여기 이렇게 풍선초가 옆에 있는 오디나무를 타고 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리여리한데도 이렇게 노끈을 확 이렇게 휘감고는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두 개씩 쌍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이 풍선초 덩굴은 발화가 굉장히 잘 되는 식물이에요. 제가 작년에 지인 집에 가서 이 화분에 있는 이 풍선초 덩굴 씨앗을 한 7개를 얻어왔는데 발화가 다 100% 발화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있는데 요 아이는 조금 귀찮아요. 이렇게 덩굴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필요한 꽃이에요. 자꾸 이 다할리아를 휘감으려고 해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할리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우, 베를린의 영광 정말 예뻐요. 베를린의 영광하고 이렇게 풍선초 덩굴이 아주 색감이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면은 저희 집에 아로니아가 새카맣게 익어가고 있어요. 와, 여러분 저희 집에 아로니아가 이렇게 새카맣게 익어가고 있어요. 제가 꽃들한테 신경을 쓴다고 여기 아로니아 나무를 등한시했더니 와, 줄기마다 여러분 이렇게 새카맣게 정말 잘 익었어요. 수확을 해야 되는데 맨날 수확을 한다 한다면서도 아직까지도 수확을 못해줬어요. 아로니아가 이렇게 새카맣게 익었어요. 근데 이 아로니아는 약간 맛이 떫어요. 블루베리는 맛이 있는데 요 아이는 약간 신맛도 나고 떫은 맛이 나요. 그래도 영양가는 블루베리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이렇게 저희 집에 아로니아가 새카맣게 익었어요. 이틀 전에 땅에 심어진 프록스인데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화분에 있는 아이를 그대로 빼가지고 땅을 깊게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줬는데 와,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아주 예쁜 꽃을 잘 피워주고 있어요. 생명력이 대단한 프록스예요. 월동도 짱이고 요즘 나오는 프록스는 이렇게 예뻐요. 길거리에 이렇게 심어놓은 프록스하고 틀리게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프록스예요. 요즘 비가 너무 안 내리고 있어요.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다육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텃밭에 원목 테이블을 두고 이렇게 제라늄도 있고 다육도 있는데 그렇게 잘 크던 멘도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진짜 요 아이는 제가 오랫동안 기른 아이인데 올해 완전히 최악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핑크용얼, 핑크용얼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하루종일 직강에서도 제가 또 물을 굉장히 자주 주고 있어요. 야생화 물을 주면서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는데 와, 이 핑크용얼은 정말 끄떡임 없이 장마에도 잘 견뎌주고 폭염에도 잘 견뎌주고 있어요. 요 아이랑 프리티가 최고인 것 같아요. 비싼 다육보다도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면서 장마에도 강하고 그리고 폭염에도 강한 이 핑크용얼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여기는 제라늄도 이렇게 힘들게 또 잘 견뎌주면서 예쁜 꽃을 잘 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페추니아가 있는데요. 페추니아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봄에 또 예쁜 꽃을 피워줬기 때문에 요 아이가 또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삽목을 해야 돼요. 삽목을 해가지고 이 꽃들을 젊게 키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하니까 또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어느새 삽목둥이가 이렇게 예쁜 꽃을 세 송이나 피워주고 있어요.
여기도 제가 삽목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잘 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추니아 이제 봄부터 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입도 마르고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커팅을 해서 이렇게 삽목을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큽니다. 이 아이도 제가 삽목을 했는데 그늘에 두었더니 너무 웃자라가지고 완전 키가 꼬불꼬불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쁜 꽃을 잘 펴주고 있어요. 2년 동안 잘 컸던 여기 보라색 사피니아. 아우, 이 아이는 이제 수명이 다된것 같아요. 이제 비비 말라가고 있어요. 직강에서도 이렇게 제라늄은 저희 집에서는 아주 꽃대를 예쁘게 잘 펴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제라늄이에요. 이쪽에도 요 아이가 노즈보드 애플 블러썸 같은데 여름이라서 꽃이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여기 있는 아이가 이제 모체인데 이 페추니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모든 꽃들이 직강에서 힘들어하는데 이 페추니아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도 장마에도 잘 견뎌주고 아직까지 또 이렇게 예쁜 꽃을 잘 펴주고 있어요. 이런 아이는 얼른얼른 커팅을 해가지고 삽목을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 페추니아를 젊게 길러야 돼요. 여기도 한입 세이즈가 아주 풍성하게 잘 크고 있어요. 제가 다할리아만 또 예뻐하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데도 영상에 한 번도 담지를 못했어요. 다양한 색감의 꽃을 피워주는 한입 세이지예요. 본래는 월동을 잘하는데 작년에는 저희 집에서 이 아이가 월동을 못했어요. 작년에 워낙 춥다 보니까 이 한입 세이지는 영하 20도에서는 월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꽃을 이렇게 활짝활짝 잘 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색 예쁜 꽃을 펴주는 아이가 다할리아 디바예요. 디바는 키도 크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게 잘 커요. 이 줄기 좀 보세요. 건강미가 넘쳐흐르는 디바예요. 색깔도 자주색이지만 그렇게 촌스럽지도 않고 꽃도 굉장히 잘 펴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한 포기에서 이만치 많은 꽃을 펴주고 있고 여기 있는 하얀 꽃은 옥상 달빛이에요. 하얀색과 또 디바의 자주색이 아주 잘 어울리고 있어요. 저희 집에 디바가 지금 다섯 포기에서 아주 꽃도 굉장히 잘 펴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색감도 예쁘고 또 그리고 굉장히 잘 크는 디바예요. 여기는 다양한 꽃들이 있는 곳인데요. 맨드라미가 드디어 이렇게 꽃을 활짝 피우고 있어요. 이 맨드라미도 대표적인 여름꽃이고 그리고 요 아이는 굉장히 성장을 잘해요. 자연발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다 뽑아냈어요. 뽑아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맨드라미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예쁜 꽃을 잘 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요 아이가 닭뼈새 같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숱하게 뼈들처럼 어우 어떻게 보면 약간 겁나게 생겼어요. 그래도 요 아이는 차로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식용이 가능한 꽃이에요. 옛날에 엄마들이 집에서 이렇게 떡을 할때 기지떡 고명으로 쓰이던 토종 또 재래종 맨드라미예요. 여러분 저쪽에 델피늄이 와 저희 집에 델피늄이 두 번째 피는 꽃인데 정말 잘 피고 있어요. 옆에서는 씨앗을 맺고 있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아주 예쁜 꽃을 잘 펴주고 있어요. 요즘 이 델피늄이 굉장히 정원의 꽃으로 각광을 받는 꽃인데 여러분 보실까요? 디기탈리스보다도 과습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꽃이 이렇게 아주 오묘하게 생겼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개화 기간도 길고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이 파란색이 눈에 확 띄는 그런 꽃이에요. 이제 이쪽에는 서서히 씨앗이 맺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오묘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이쪽에는 아직도 한참 필것 같아요. 여기도 꽃몽오리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아이가 꽃으로 활짝 피었어요. 정말 예쁜 아이인데 제가 또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아, 이름표를 제가 어디다가 분실했는지 모르겠어요. 다할리아는 이렇게 심을 때 지지대도 봐가지고 이름표도 이렇게 부착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꽃이 종류가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아주 예쁜 아이인데 색감이 정말 우아하게 생겼어요. 산드라 옆에 있는데 산드라보다 이런 식으로 꽃볼이 굉장히 커요. 아우, 이렇게 예쁜 아이가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고수님한테 또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아주 예쁜 아이가 활짝 폈고, 뒤에는 제가 어저께 영상에 올렸던 여기 천일홍들, 천일홍을 제가 다 이렇게 메리골드를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천일홍 꽃밭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애꿎은 메리골드가 희생을 당했어요. 여기 천일홍들이 이제 크면서 포기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아주 예쁜 천일홍들이 아주 활짝활짝 예쁘게 필것 같아요. 멋진 더치카니발 이렇게 두 송이가 활짝 피었어요. 여러분, 이 더치카니발도 제가 작년에 가스마리를 했던 다이아예요. 아주 멋있어요. 더치카니발이 이렇게 활짝 피었고, 옆에는 저희 집에서 가장 멋지고 화려한 워터멜론. 워터멜론이 이렇게 멋지게 정말 우아하게 피었어요.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예요. 꽃볼도 크고 꽃잎장이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다른 아이들은 한꺼번에 꽃을 많이 피워주지만 여기 있는 워터멜론은 한 번에 많은 꽃을 피워주질 않아요. 한 송이가 지고 나서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멋지고 우아한 아이가 활짝 피었어요. 여기 또 대기선수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다른 아이들은 한꺼번에 많이 피는데 이 워터멜론은 그렇게 한 번에 많은 꽃을 피워주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라색 꽃이 와 정말 크게 피었어요. 대른종이라서 너무너무 커요. 이렇게 한 송이가 활짝 피었고 옆에도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필 꽃무늬가 두 개나 있어요. 아, 저쪽에 워터멜론은 까칠한데 이 아이는 예쁜 꽃을 이렇게 한 번에 잘 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빌론 미첼 같은데 진짜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어요. 와, 보라색이 정말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워터멜론 뒤에는 제가 어저께 영상에 올린 백합들이 이렇게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깨끗하게 피면은 굉장히 예쁜데 제가 또 위로 물을 줘가지고 이 물을 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약한 아이들은 이 꼬드로 물을 주면 안 돼요. 다할리아는 괜찮은데 이 백합들이 위로 물을 주니까 이렇게 끝이 말랐어요. 이렇게 이 아이가 아주 완벽하게 활짝 피었어요. 이렇게 펴야 이쁜데 저런 식으로 이제 위에 물이 닿으면서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다 뿌렸어요. 이런 식으로 펴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완벽하게 피었어요. 겹백합이 아주 멋지게 피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또 이렇게 꽃밭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백합도 보고 다할리아도 보고 아이들 물다 주고 또 지금 또 밥을 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워터멜론 이렇게 멋진 아이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모두들 건강하십시오.